자, 4월 30일 오늘은 무창포 배짱호를 타고 광어다운샷 출조를 나왔습니다. 무창포항에서 한 대략 한 40분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첫 포인트에 도착해서 뒤쪽에서 첫 번째 광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저는 입질을 받지 못한 상태고 바람과 너울이 조금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제까지 비가 와서 오늘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 시즌 대광어 큰 광어를 한번 좀 만날 수 있도록 사이즈 갱신을 한번 노려보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즌에는 굉장히 좀 지루한 낚시가 이어지죠. 이제 벌바닥을 바빠 긁는 좀 지루한 낚시가 이어지는데 지금 시즌에 이렇게 지루한 상황에서 바이트를 받으면 굉장히 큰 광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좀 지루해도 집중해서 낚시를 하다 보면 큰 광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저도 기록갱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오슬로 피싱 단지 에디션 에어포스 3파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릴은 스피레드 스피드, 라인은 몽크로스 자이언트 0.85, 쇼크리더는 카본 45, 단차는 대략 한 50에서 60cm 정도 주고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라. 아하, 정말 나도 같은 핑크인데. 사장님 지금 두 마리 잡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 정말. 와, 80 나오겠다. 자, 입질이 시원해요. 그냥 촉해요. 아하, 부럽다. 한 분이 두 마리 잡으셨네요. 부러워할 거 없다. 나에게도 오겠다. 오지 않겠나? 하하하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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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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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우. 뭔가요? 사이즈요?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선장님? 와, 시원했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쇼크 왔어요. 머리를 쪽으로, 머리를 쪽으로.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아우. 드디어 왔다. 아, 되겠다. 가자. 아, 매겨는 데도 타고 걸렸어. 야, 터스야. 야, 엄마 사이가 보여. 아, 그래도 기록 갱신했다. 78 갱신이요? 갱신입니다, 선장님. 73이 기록이었는데. 73이 기록이었다고? 예, 네, 73. 아, 의지간이 안 깨졌는데. 아, 드디어. 우린 또 이런 것도 안 놓치니까요. 좋았어. 광어 히트채비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똑같고요. 그냥 단차는 60 정도, 50에서 60 정도 주고 낚시를 진행을 했고, 웜은 모토일레드 다미키 204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이트가 약간은 시원하게 땅 때리는 바이트는 아니었고, 입질 파악 정도 가능한 툭 하는 입질이 들어와서 여윳줄을 살짝 감아들이면서 조금 더 천천히 챔질을 했고요. 챔질을 했을 때,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바닥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끝까지 꾸준히 랜딩을 해서 광어를 확인하고 끝까지 랜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 갱신할 아직 시즌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록을 갱신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즌에 꼭
출조를 하셔서 기록을 갱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낚시예요. 굉장히 지루한 낚시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집중을 하고 정신 차리고 낚시를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한 번, 많게는 두세 번의 바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강어를 랜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닥인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탁탁 털거나 스프를 자꾸 쭉 당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말 대강어면 대강어가 반전을 하게 되면 히트!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안 온다! 안 딸려온다! 안 딸려온다. 아, 온다. 온다. 라인 안 감기는데? 감기긴 해요. 꾹꾹 차요. 쬐끗씩 올라. 내일 올라와도 돼. 예, 네, 아유, 천천히. 제 팔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온다. 아, 갈! 야! 아. 오, 이거 크다. 너무 좋아요. 광어 낚시 온 것 같네. 예. 두 번째! 광어입니다. 얘도 7자 될까요? 7자 넘어요. 어우, 사이즈 좋은, 어우, 어이씨, 무거우니까. 미끄리도 보다.